다시 왔습니다. 루센입니다. 로지입니다. 현실 인연 스토리 탐구 시간입니다. 이제 인연 스토리를 본 길드가 안 본 길드보다 많아졌습니다. 뉴 제네레이션, 마나리아, 리제로는 콜라보니까 제외하면 인연 스토리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랑블러 판타지, 세븐 크라운즈도 길드가 아니어서 제외하면 남은 길드는 이제 여섯! 그런데 몇몇 길드는 탐관의 육성을 받아서 추가로 현실 인연 스토리가 생겼어요. 우선 남은 길드들부터 전부 탐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이트메어는 어차피 아직 6분... 말을 꺼낸 제가 잘못했네요. 오늘 탐구할 길드는 트와일라이트 캐러밴. 탐구할 캐릭터는 루카, 미츠키입니다. 야, 그거 내가 해야 되잖아. 길드 마스터 루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명은 타치아 라이 루카, 25살입니다. 취미도 낚시, 일하는 곳도 생선 가게라고 하네요. 취미가 낚시인 레이가 생각나네요. 정상인 포지션 같긴 한데 그 개성 강한 길드원들 리더면 이분도 심상치는 않아 보이는데요. 길드 스토리를 보면 순수하게 강해서 리더인 듯합니다. 역시 통솔력은 압도적인 무력에서 나오는 법이죠. 루카의 첫 번째 인연 스토리입니다. 상전거에서 고양이가 생선 훔친 사건이 일어나자 루카가 고양이에 뒤를쫓습니다. 옆에 있던 키시콘도 같이 고양이를 쫓아가게 됩니다. 의외로 서로 자세히는 모르는 사이였네요. 근데 단골가게 일이라고 해도 저렇게 쫓아가는 손님은 별로 없지 않나요? 물론 중간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위에서 쫓던 키시쿠는 변태의 도둑으로 몰리게 되어 도리어 쫓기는 입장이 되죠. 담벼락에 있으면 그런 후에 받을 만합니다. 사건 사고에 자주 휘말리는 키시쿠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결국 고양이를 찾아내는데 성공한 루카와 키시쿠. 그런데 고양이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루카는 키시쿠의 변태 겸 도둑오해도 풀어주고 자신을 따르는 불량배에게 고양이를 맡아줄 사람을 찾아달라면서 사건을 마무리 짓죠. 역시 현실에서도 포스가 있었네요. 괜히 길드장을 맡은 게 아니었습니다. 루카는 오해를 받아도 신경 쓰지 않고 남을 위해 행동한 키시쿠을 칭찬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역시 1컷 만화에서 따르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루카의 두 번째 인연 스토리입니다. 무언가 고민에 빠져있는 루카와 만나는 키시쿠. 루카는 무언가 얼버무리면서 키시쿠과 헤어지죠. 다음날 키시쿠에게 첫 번째 인연 스토리에서 나왔던 불량배가 접근합니다. 아니 왜 불량배에서 사제가 되었나요? 사제라고 자칭한 불량배는 루카가 상전가의 회장의 권유로 맞선을 보러 갔지만 상대가 그닥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맞선을 망쳐보려 했지만 루카에게 들켜서 고민에 빠진 상황에 키시쿠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결은 무효다! 를 실천하러 가는군요. 한편 맞선 장소에서 상대는 루카의 주변 인물들을 폄하하는 말을 하고 화날 루카는 그대로 칼을 빼들어 겨눕니다. 정상인 포지션이라고 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대체 누가 맞선 장소에 칼을 들고 가요? 현실이 이 스토리 맞죠? 제대로 화난 루카는 정말로 벨기세였지만 키시쿠이 난입하면서 겨우 루카를 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냐고 묻는 상대에게 키시쿠는 루카의 남자친구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갑자기 급발진을? 당연히 루카는 엄청 당황하면서 진심이냐고 묻는 것으로 두 번째 인연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아니 갑자기 급발진을 왜 하는 걸까요? 물론 맞선 파토내기 좋은 핑계이긴 한데 말입니다. 당황하는 루카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득 아닐까 싶네요. 아메스도 허둥대는 모습이 귀엽다고 말했고요. 키시쿠의 마성의 매력에는 이런 무대 포스로 추진력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츠키입니다. 본명은 요이가하마 미츠키, 27살입니다. 크리스티나와 같이 현재 플레이어블 캐릭터 중에선 최연장자 라인이죠. 아줌마이면 크리스티나가 다 가져갔으니 이득 아닐까요? 대신 매드닥터 이미지는 게임에서나 애니에서나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지만요. 현실에서는 학자로 활동하고 있고 취미도 연구와 실험이죠. 아스트롬에서 의사라 현실에서도 의사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의외네요. 일단 둘 다 이공계열이니까 불가능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이분도 범상치 않은 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미츠키의 첫 번째 현실 스토리입니다. 영 마뜩 차는 표정으로 동물원에 오게 된 미츠키. 실험을 위해 동물 데이터를 키시쿠에게 부탁했지만 키시쿠이 스스로 모으는 게 최고라면서 미츠키도 같이 동물원에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대여 동물들을 보면서 꽤나 재밌어하는 미츠키에게 키시쿠는 체험 공간으로 가자고 합니다. 미츠키는 질색하면서 거절하지만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마지못해 체험 공간으로 가게 되죠. 선택지? 그런 거 없다. 만져보라는 키시쿠의 말에 기겁을 하는 미츠키. 그때 원숭이가 미츠키 어깨에 올라탑니다. 미츠키는 질색을 하며 동물이 익숙하지 않아서 한계라고 외치면서 첫 번째 인연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게임 속에서 매드닥터이신 분이 이런 겟모에라니 적응이 안 되네요. 하지만 귀여우니 괜찮지 않을까요? 그건 맞습니다. 미츠키의 두 번째 현실 스토리는 현실 진입 전 내용부터 보죠. 키시쿠는 돌려보내지 않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미츠키의 말에 키시쿠는 결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니 잠깐만, 저 상황에서는 보통 납치라는 표현을 쓰지 결혼이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 미치키는 그런 사회가 정해진 형식적인 것에는 흥미가 없다면서 결혼 같은 걸 하지 않아도 같이 있다면 그게 좋은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죠. 하긴 요즘엔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커플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현실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미치키는 소꿉친구와 통화 중이었는데 친구와 결혼한다는 소식에 축하를 해주지만 한숨을 쉬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27살이면 그래도 결혼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 싶은데요? 확실히 요즘 사회에선 결혼하기 이른 나이죠. 초조해진 미치키는 서점에 들러 결혼 접지를 사려고 하는데 갑자기 키시쿤이 나타납니다. 역시 키시쿤은 불쑥 나타나주는 게 제맛! 무심하게 결혼하냐면서 묻는 키시쿤에게 아니라고 반박한 미치키는 주변에 휩쓸려 허둥대는 건 이르다고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조금은 속이 풀린 미치키는 기운을 북돋아줄 남래로 키시쿤에게 식사를 제안합니다. 물론 결혼이 늦어지면 책임은 키시쿤에게 묻는다고 하면서요. 결혼 못한 책임을 키시쿤한테 돌린다고요? 뭐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닌데 말이죠. 아메스도 미치키가 결혼하고 싶다 생각하게 된 게 키시쿤의 영향일지도 모른다고 말한 거 보면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거 그린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인연 스토리 탐구하면서 한두 번 본 게 아니지만요. 오늘은 트와일라이트 캐러밴의 어른조 루카와 미치키의 현실 인연 스토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는지라 맞선과 결혼 이야기가 나오네요. 둘 다 20대 중반이라 아직 빠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어른들이니까요. 그나저나 이 뒤가 문제입니다만. 아, 온다. 진짜들이 온다. 오타쿠와 중2병과 얀데레 인연 스토리라니. 버틸 수가 없다. 그래도 하셔야죠. 까짓것 한번 해보죠. 이상으로 트와일라이트 캐러밴 루카와 미치키 현실 인연 스토리 탐구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루센이었습니다. 로지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 다음에 대체 저 중2병 세자매를 어떻게 보고 내보내 써야 하지? 그 또한 시련일지언니 버티고 버티는 것이다 소년. 아니 자기가 대본 안 쓴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유먼? 아니 내가 대본을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너의 시간이 모자란 건 잘 알지만 떠넘기기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인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하하, 좀 더 창작의 고통을 시달려보시지. 아니 보통 이 상황에서는 위로를 해주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나 거절한다. 나 로지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놈에게 노라고 외쳐주는 것. 오늘 대체 무슨 약을 한 거냐?